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임희승입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10번째 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재 출판 준비 악보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따라하기 영상도 같이 업데이트가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번째 시간으로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이선희의 인연은 색소폰 TV 나고수의 2018년 9월 2일에 업데이트된 영상입니다. 이 곡은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이 생에 만날 수 없는 인연을 다음 생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샘여림으로 감정 표현을 더해주면 곡의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제10편 인연을 공부하시기 전에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연주곡을 먼저 감상하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인연을 공부하러 가시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은 장르는 발라드이며 리듬은 슬로우 고고 리듬입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은 8비트 형태의 고고 리듬을 가지며 메트론 템포 76 이하의 비교적 느린 템포로 서정적이고 애상적인 노래 리듬으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70 템포로 이 생에 만나지 못한 인연을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라는 사연을 갖고 있으며 원곡을 바탕으로 잔결 꾸밈음, 반음 꾸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D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곡에는 비브라토, 드롭, 수급 등의 테크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복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플랫이 하나이며 가사의 끄듬이 레로 끝나는 D 마이너로 이선희의 인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마디 전주 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박자 쉬고 전 8분음표 쉬고 16분음표 라가 나오는데요. 첫음에 통행하시고 다음 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디는 솔랄라 라 솔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이 솔과 라밖에 없는데요.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리듬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솔 랄라 라 솔 랄라 이렇게 읽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더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마디도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솔 라 도에 수급하시고 그 다음 라에 다음 박자 점사분음표 한 박자 반이랑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도라 하나 반까지 라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도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샘여림은 아래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참고하시고 T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앞에 미 반음 꾸밈음이 있습니다. 미파 그 다음에 미래 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디 도라 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지막 박자 도 붙임줄이 붙점 리듬입니다. 도래 도에 텅잉하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에 텅잉하고 들어가서 비브라토로 표현해 주시면서 점점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자 또 16분음표로 연결되는데요. 이 노래는 업비트로 계속 소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16분음표에서 소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 시작하고 파 미래 다음 마디 넘어가서 파 미래 또 붙임줄 그 다음에 도, 라, 점사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 라인데 같은 음이니까 통행해 주셔야겠죠.
다음 박자로 넘어가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솔파레 또 붙임줄이 나왔습니다. 솔파레 한 박 반박자 반 붙여주고 그 다음에 16번음표 라 다음 박자 한 박자에 라 통행하시고 그 다음 8번 쉼표 쉬시고 그 다음 박자 라 통행하시고 처음부터 붙임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듬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파레 라 싱코페이션 리듬입니다. 솔파레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업비트 반박자라 나오고 그 다음에 점 4번 음표 솔 다음은 파솔 또 붙임줄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마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파 통행하시면서 비브라토 한 소절이 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의하실 점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음이 많기 때문에 박자를 잘 헤아리셔야겠고 텅잉의 자리 잘 살펴보시고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샘여림 잘 크게 나와 있지 않고 쪼개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한 두 박자 세 박자에 점점 크게 보통은 두 마디 단위 혹은 네 마디 단위로 점점 크게 점점 작게를 표현을 했었는데 이 곡은 한 소절에 점점 크게 점점 작게의 샘여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연주하셔야겠습니다.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박자 라에 통행하시고 16분음표 도입니다.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레 앞에 도 꾸미음 넣어주시고 한 박자 반 유지하시다가 뒤에 같은 레이기 때문에 통행하시고 다음은 미 앞에 레샵 꾸미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음 파미를 꾸미음으로 넣어줍니다. 파미 그 다음에 레 통행하시고 비브라토 점점 작게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다음음 라에 도 꾸밈음이 들어갑니다. 도라도 다음 마디 레 점 4분 음표 그 다음음 파 다음음 솔 하고 꾸밈음 라솔 파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솔 라솔 파 파레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절 가보면 레, 미, 레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파, 점 4분음표 그 다음은 미, 다음 박자 솔 텅잉하시고 파, 미 붙임줄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은 파 다음 마디 또 파에 텅잉하시고 미, 파 붙임줄입니다. 점점 작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는 테너토 스타카토입니다. 스타카토가 2분의 1을 소리내고 2분의 1을 쉬었다면 테노토 스타카토는 그음보다는 좀 길게 4분의 3을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눌러서 잡는 듯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 다음에 텅잉한 혀를 떼면서 그 다음 텅잉이 들어가겠습니다. 레,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솔, 파, 레 이것은 슬러스타카토인데요. 슬러스타카토는 앞에서 공부한 곡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먼저 내고 난 후에 혀를 대서 시옷 발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혀 떼면서 다음은 라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솔, 라, 라 통행하시고 붙임줄로 다음 마디에 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파 꾸밈음 넣어주시고 미로 연결하면서 미음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점점 작게 1-2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1-2번 악보와 같은데 뒤에 소절이 다른 부분이고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1-3번 라 텅잉하시고 반박자 라도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레 한 박자 반 그 다음 레 텅잉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 앞에 레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파미 꾸밈음 넣고 레로 연결됩니다. 1-2번에서 살펴봤던 부분이랑 같습니다. 다음 마디로 넘어가면 레 두 박자 텅잉하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박자에 나오는 라 앞에 도 꾸밈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 다음 마디 넘어가면 레 한 박자 반 다음은 파입니다. 그 다음 솔 앞에 파가 꾸밈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파와 같은 음으로 꾸밈음을 주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텅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라솔 꾸밈음 하시고 파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솔파 꾸밈음 그 다음은 레로 연결하면서 비브라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자 레 텅잉하시고 라 앞에 솔샵 꾸밈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솔 텅잉하시고 파 레 텅잉하시고 반박자 파 솔 부점 리듬입니다. 솔라 그 다음에 라에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솔 다음은 파 비브라토 하시고 파미 레 꾸밈음 넣어주시고 미 다음 마디 넘어가시겠습니다. 파 텅잉하시고 솔, 미, 레 레가 다음 마디 반박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 레, 레 이렇게 붙임줄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자 잘 살펴보시고 우선 말로 먼저 읽어보시고 하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미, 레, 레 하나, 둘, 셋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브라토 해주시고 점점 작게 하면서 1-3번을 읽어보았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부분입니다. 세 마디 쉬고 난 후에 두 박자 쉬고 반박자 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32분 음표로 상행하고 있습니다. 라도 레파 그 다음에 레파 솔라 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라 솔파 솔레파 레 레가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 텅잉하시고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솔솔 솔샵 솔 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솔솔은 반박자에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솔솔 다음에 나오는 솔 앞에 또 솔샵이 꾸밈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파 두 박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레파 솔라도가 한 박자에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레파 반박자에 다 나오셔야 되고 솔라도가 반박자에 세 뒷단음 표입니다. 레파 솔라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옥타브 파로 올라가기 위해서 스케일을 그냥 상행했는데요. 라도 레파 솔라 도레 파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중간음은 생략하고 라도레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도레파로 상행해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미레도 다 텅잉하시면서 한 박자에 세 뒷단음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디도 넘어가시면 라 솔샵 솔 파 레로 되어 있습니다. 레는 비브라토 하시면서 점점 작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간주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악보는 1-1번 악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악보도 1-2번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1-2번에서는 16분음표로 라도가 나왔는데 두 번째 2절에서는 라도가 8분음표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마디 가시면 파 솔 파 미, 레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솔, 라, 솔, 파, 파, 레 이렇게 꾸밈음이 들어가 있는데 2절에서는 솔, 파, 솔, 파, 미, 레 꾸밈음이 약간 변형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레, 미, 파에 스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같습니다. 이렇게 악보를 1-2번과 2-2번을 비교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악보 역시 1-3번 부분과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레가 1-3번에서는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레를 한 번 더 텅잉을 주었습니다. 2-3번에서는 레를 점 2분음표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교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절에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8분 쉼표 쉬고 레 텅잉 하시고 뒤에 16분음표 도 그 다음 마디 넘어가시면 레 점 4분음표 미 점점 크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다음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파파 미 다음 마디로 넘어가셔서 파미 꾸밈음 그 다음 레 같은 음이기 때문에 텅잉 하시면서 비브라토 하시고 점점 작게 다음 레 텅잉 하시고 도레 그 다음 마디 넘어가서 레 텅잉 하시면서 점 4분음표 파 솔솔 또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싱거페이션 리듬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라솔 파솔이 8분음표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박자에 모두 4개의 음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음이 너무 많다면 라솔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꾸밈음은 레를 기준으로 라도 뒤에는 도라솔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도레 비브라토 표현하시고 도라솔파 다음은 레로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레 텅잉하시고 라 16분음표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솔 텅잉하시고 파 연결하시고 그 다음음은 32분음표로 반박자에 4개의 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 파 파솔 솔라 도레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같은 음 때문에 텅잉을 해주셔야 되는데 레 파 파솔 솔라 도레가 나옵니다.
이 부분 어렵다면 레파, 솔라, 도레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파, 솔라, 도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연습하실 때에는 천천히 레파, 바솔, 솔라, 도레 이렇게 분리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레파, 바솔, 솔라, 도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 옥타브 파 텅잉 하시고 미레도 다 텅잉 하시고 다음은 라로 텅잉 하시면서 연결해 주시고 솔, 샵, 솔, 꾸미몽처럼 짧게 표현하시고 다음은 파로 연결하면서 비브라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레 텅잉 하시고 미, 다음 마디 파 텅잉 하시고 한 박자 반 솔, 미 앞에 레, 샵, 꾸미몽 넣어주시고 비브라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 앞에 솔샵 꾸미몽 넣어주겠습니다. 솔샵 라도 다음 마디로 넘어가시면 또 32분음표가 나오겠는데요. 반박자에 라도 레파 또 반박자에 솔라도레가 되겠습니다. 3 옥타브 파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도 레파 솔라도레 파 연결하시고 이 부분 어려우시면 라도레만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 16분음표 다음은 레 그 다음에 또 꾸미몽이 레미레 도 레미레 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때 레는 원래 포지션 잡으시고 미는 H3키만 눌러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만 눌렀다 떼시면 되겠어요. 레미레도 레미레도 그 다음에 라 솔샵 제자리 솔 파 다음은 레 비브라토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 느리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라 솔샵 솔 파레 뒤에 나오는 음원은 제가 메트로놈을 놓고 했기 때문에 리타르는 하지 않고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반주기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점점 느리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2년 악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악보는 16분음표, 32분음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꾸밈음은 반음 꾸밈음, 잔결 꾸밈음, 그리고 음과 음 사이에 사이음을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구분지어서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연습은 될 때까지 반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반복하시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습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곡에는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하는 샘여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연습을 해주시면 감정 표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